나쁜 녀석들 더무비를 연출한 감독 선영호입니다. 아, 지금 너무 떨리고요. 뭐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긴장했고 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요. 늘 뭐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었는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영화를 봤는데 우리 오늘 프레스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어쨌든 그 나머지 평가는 많은 관객분들이 내려주시겠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잘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도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오늘 영화 본편을 처음 봤는데 오히려 보기 전보다 보고 나니까 좀 덜 떨리네요. 대략 보기 전이 훨씬 많이 떨렸었고 후반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유난히 동석 오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영화 보면서 아 잘하고 계시려나 런던에서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네, 나쁜 녀석들 더 무비에서 고혜성 역할을 맡은 장기용입니다. 제 스크린 데뷔작인데요. 어제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너무 떨리고 했는데 이제 아중 선배님 말처럼 한번 보고 나니까 좀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선배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네,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제 첫 작품이자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세계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브라운관에서 보기 힘든 스케일감 큰 액션감, 조금 더 밝아진 코미디를 좀 중점으로 뒀고요. 특히 캐릭터들의 선명성을 두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오구탁이라는 인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새롭게 뭐 캐릭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조금 이득을 좀 본 것 같죠.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영화 속에서의 모습은 좀 많이 상황이 좀 달라졌죠. 이제는 뭐 딸도 없고 딸이 없는 상태에서 병도 걸렸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미친 개를 모아서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데서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입니다만은 전편 드라마에서 하지 못했던 조금 더 섬세함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액션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나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녀석들 팀에서 이제 각자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목은 사기 전과 오범이긴 하지만 이 극중 안에서 사실 사기를 치는 게 주된 목표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질을 갖고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 팀 안에서 아 내가 더 나쁜 놈들을 잡는데 전략을 짜고 브레인으로서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광노순이라는 역할을 김하중 배우를 놓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을 때 시나리오에서 제가 그동안 다른 장르이지만 다른 영화에서 보여줬던 유머나 위트 감각이 좀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반갑기도 하면서 반면에 범죄가 포함된 이 나쁜 놈들을 잡는 이 장르에서도 잘 묻어 떠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위화감 없이 담기기 위해서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은 저 나쁜 녀석들은 팀이거든요.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조화로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고유성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액션이 80-90%여서 톨 액션 스쿨 약 2개월 정도 이제 저 촬영하기 전에
열심히 다녀서 일단 안 다칠 수 있도록 안 다치는데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경쾌한 액션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 현장 가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석 선배님이 현장에서 액션이라든지 네, 연기적으로라든지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 안 계시는 거에서 너무나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작의 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험적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나쁜 녀석들이 나쁜 놈들을 잡는다 이 컨셉이 가장 세계관이 재미있었고 두 번째는 형사 기존 형사들이 나쁜 놈을 잡았을 때 그런 형사물이 아닌 캐릭터가 조금 더 강한 피친성이 좀 덜한 그런 영화라고 봤거든요. 대신해서 캐릭터를 정확하게 세우면 액션감도 조금 더 현실보다는 조금 위로 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는 스케일감과 액션의 크기를 굉장히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캐릭터들의 선명성을 주기 위해서 캐릭터들의 특징이나 단점이 사건을 풀지 못할 때도 있고 장점이 또 사건을 풀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의 명확성과 액션감을 키우려고 가장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배우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동석이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 전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늘 동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대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라마를 통해서 했었던 그 인물을 다시 영화에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뭐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뭐 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없었기 캐릭터를 좀 소화해내는 데 있어서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드라마 속에서는 사실 제가 몸이 상당히 건강했었죠. 영화 속에서는 딸을 잃고 난 어떤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짐 때문에 심한 병도 걸렸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은 거의 남아있었던 것 같고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영화에서는 좀 총을 좀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그 원샷 원킬이라는 별명도 갖게 됐는데요. 또 총을 쏘면서 범인들을 잡는 쾌감이 좀 남달랐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병도 걸리고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배우들처럼 액션을 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거저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배우들은 제가 총 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럽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많은 액션을 하는 본인들의 모습에 더 희열을 느끼고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이번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 하고 나서 또 보면은 아 그래도 좀 저런 점은 좀 아쉬웠구나라는 후회스러움은 좀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죠. 광노순과 고유성이라는 인물은 근데 뭐 이 친구들이 드라마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은 또 영화를 준비하면서 드라마를 아마 봤을 겁니다. 봤고 또 나름대로 그 드라마에 대한 분위기 정도는 알았지 거기에다가 뭐 이러한 어떤 캐릭터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러한 합을 맞춰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팁은 안 줬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몫이고 또 본인들이 알아야 할 몫을 200%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또 감사하다고 또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별다른 팁보다는 어쨌든 그런 새로운 캐릭터가 나쁜 놈들을 더 나쁘게 잡는 것이니 합을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정도였습니다. 사실 매력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냥 보시는 분들이 찾아주시겠지 하고 근데 오늘 봤을 때는 끝까지 본인이 전략가인 척하는 능청스러움이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고유성의 매력은 싸움을 엄청 잘해 보이나 그닥 잘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오는 허당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귀여움도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쎄 보이지만 속은 되게 착하고 네, 귀여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나리오에서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과 노순이의 역할을 상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액션이 생겨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액션을 준비한다거나 액션 스쿨을 다니는 것은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아주 찰떡같이 저의 순발력으로 잘해서 네.
되게 재밌게 했고요. 사실 근데 통쾌함을 주는 박웅철이나 고유성 또 오반장님과 액션과는 좀 다른 게 저는 많이 도망다니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도주 경로를 확보해서 잘 도망가고 순발력이라던가 민첩함을 좀 드러내려고 액션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믹한 부분은 사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그 위트나 코믹함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안 해봤던 연기라 진지할 때는 한없이 또 진지했었던 터라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수위 조절, 내가 이 하이텐션감을 어느 상황까지 위화감 없이 잘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석 오빠와 얘기도 많이 나눴고, 연기를 얼만큼 뭐 1부터 10까지라면 6을 해야 될지 3을 해야 할지 항상 늘 헷갈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같이 나눴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답을 누가 뭐 정해주진 않았지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많이 고민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동석 오빠랑은. 네. 드라마를 그대로 만든다는 거는 좀 영화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굉장히 드라마는 하드보일드하고 좀 나름대로의 그런 드라마가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택한 이유는 조금 더 캐릭터 무비에 가깝고 액션에 방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낮추는 대신에 조금 더 캐릭터들이 선명해지면서 코미디감을 가져오면서 더 큰 스케일의 액션을 좀 펼쳐보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이야기 확장성이랑 관객들의 확장성도 크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개봉 후에 관객분들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처럼 열린 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속편을 기획한다면은 당연히 출연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속편을 해야지 제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원래 액션을 사랑하는 배우라서 일단 너무나 재밌었어요. 근데 좀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첫 등장 신이었던 이제 교도소 안에서 싸움을 벌이는 신이었는데 그게 합이 되게 길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좀 많이 평소에 등산이나 뭔가 이런 걸 좀 많이 해놓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에피소드는 이제 노상식이라는 사람을 이제 잡으러 이제 건물 9층대 높이에서 제가 뛰어내리는 신이 있는데 그 이제 와이어를 제가 처음 쳐봤거든요. 밑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는 뭐 하기 쉽겠다. 생각보다 낫네. 근데 위에서 밑을 보니까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고, 저 때문에 좀 촬영이 많이 지연됐던 그 이유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일단 마동석 배우님은 현장에서 애드립이 거의 없으세요. 애드립처럼 대사를 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전에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해서 준비를 해서 보시는 거라 영화를 보실 땐 저거 애드립 같은데 그렇게 보이시지만 제가 쓴 대사도 있고, 그 전에 만약에 좋은 애드립이 생각이 나시면 저와 그 상대 배우와 미리 상의를 해서 그렇게 찍는 거라서 뭐 이렇게 애드립을 던져서 웃긴다던가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경험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상의 대사는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하려고 동석 씨도 그랬었고요. 혹여 뭐 혹시 이런 애드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안 웃으면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주로 저는 마동석 씨하고 그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동석이가 그렇게 그아를 좋아해요. 그 최근에도 영국 갔다 오자마자 다시 보기로 그아를 봤다고 얘기해서 조금 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 문구가 그알 화이팅이더라고요. 나쁜 녀석들 화이팅이 아니라 조금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독께서 얘기한 것처럼 막 모든 그런 그 웃기는 그런 상황들을 애드립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각본에 의해서 계산돼서 한 건데 어쩌면 그걸 이렇게 애드립처럼 하는지 저도 그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오늘 동석하지 못했지만 동석아 꼭 배우고 싶다. 사이다 같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영화라 추석 때 가족끼리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만들었고 재밌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오늘 이제 나쁜 녀석들이 어떤 영화인지 그 실체가 다 밝혀졌습니다. 재밌다고 아까들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으면은 재미있는 그대로의 어떤 평들을 좋게 잘 써주셔서 올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유쾌, 상쾌, 통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뭐 일단 이렇게 좋은 추석이라는 이때에 이렇게 또 개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부족한 면도 있고 예상보다도 더 그래도 더 나았던 점도 있고 그런 영화인데 되도록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작품을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은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 추석에는 네, 정말 온 가족 모두 저희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관람하시면 아주 정말 행복한 추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장기용의 데뷔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